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한국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동물 질병진단 및 이종장기 연구기업인 옵티팜의 박철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예. 예, 제가 이게 상당히 이쪽 분야에 익숙치 못해서 동물 진단, 이종 장기 상당히 예. 좀 생소한데요. 이거부터 좀 시청자분한테 설명해 예. 주시고 가시죠. 예, 예. 네. 일반인들이 이제 장기이식이라고 하면 네네. 그분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네네. 사람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하는 것은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종 장기이식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이종 그 종이 다른 동물의 장기를 갖다가 인체에 이식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 예. 그 이제 이런 연구가 그냥 그 역사가 제법 됐습니다. 네네. 1960년대 초반에 이제 침팬지의 심장과 신장을 네네. 예, 인체 이식해서 약 한 뭐 2시간 정도 아니면 9개월 정도 이렇게 유지시킨 그 기록도 있고요. 네네. 예, 1984년에는 이제 선천성 심장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영아에게 바분 원숭이의 심장을 갖다 이식한 그런 그 실험도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영장류를 가지고 이종장기 이식 실험을 하다 보니까 영장류는 이게 멸종위기 동물인데다가 네네. 그 다음에 1년에 한두 마리 정도밖에 산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체수가 너무 적은 거죠, 실험을 하기에는. 그리고 이제 진화적으로 굉장히 인류와 유사해서 네네. 인수공통전염병이 인체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좀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영장류를 가지고 이종장기 이식 실험을 하는 것은 좀 어렵겠다 이렇게 싶어서 그 다음에 이제 대체되는 동물이 돼지입니다. 아. 돼지도 뭐 일반적인 돼지 가지고는 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성돈이 되면 장기 크기가 너무 커져서 인체 이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종이장은 그러니까 성돈이 되더라도 한 80kg 정도밖에 안 되는 미니 돼지라는 종자가 있습니다. 그 종자를 이제 그 인체의 장기하고 크기하고 형태가 굉장히 유사하고요. 네네. 그다음 돼지는 이제 임신 기간이 114일이라서 1년에 한 3번까지도 이제 산자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생산이 많이 되니까 그게 그 장기 수요가 늘어나더라도 공급이 용이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돼지는 가축으로 오랫동안 인간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 질병이라는 것이 공통되는 질병이 잘 없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인수공통전염병이 없기 때문에 이식하더라도 그 질병이 인체에 넘어가는 것은 잘 없다는 거죠. 네네. 전반적으로 이제 이종 장기에 대해서 아직 그 예. 이렇게 저희뿐만 아니라 예. 또 시청자분도 인식이 좀 부족하신 분들 위해서 예. 이종 장기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예. 기업 전반에 대해서 옵티팜이 예. 무슨 회사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옵티팜은 저희가 이제 내거는 슬로건이 그 동물과학으로부터 인류의 보건 의료에 그 기여하자 이런 네네. 뜻으로 From Animal Science to Human Healthcare라는 그런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2000년에는 이제 아비코아 생명과학이라는 회사로 이제 그 출발을 했는데 네네. 2006년에 그 민간 병성 감정 기관으로 국가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아. 예, 민간 병성 감정 기관이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텐데, 예, 예. 예. 그 축산 농가에서 질병이 발생하면 검체를 저희 회사에 보내서 네네. 저희가 검사를 한 다음에 결과를 갖다가 민간 농가에 알려주고 그 다음에 예방과 방제와 치료에 대해서 네네.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네네. 저희가 200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기간 중에서 1등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그 말은 이제 검사의 항목 수하고 그다음에
금체의 건수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매년 한 올해는 한 만 건 정도 이렇게 그 금체를 받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금체들이 세균도 있을 거고, 네네. 그 다음에 혈액이나 뭐 체액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병리 네. 조직 같은 것도 있을 건데, 네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유용한 생물 자원이 됩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항생제 내성 때문에 축산 농가의 항생제 사용을 줄이라고 이제 지금 정부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항생제 대체를 하는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박테리아의 바이러스인 이제 박테리아 파지를 가지고 사료첨가제를 이용하면 항생제 못지않은 효과를 내면서 그 내성 같은 문제는 발생시키지 않는 그런 물질을 이제 저희가 개발해서 한 올해 30억 정도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쪽 분야만? 네. 예, 예. 그렇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그 동물 백신 같은 걸 연구를 하게 되어서 동물 백신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인체 백신으로도 또 넘어갈 수가 있게 되고. 네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동물 질병을 잘 아니까 그 이종장기 원료 동물이 되는 미니피그 같은 걸 갖다가 무균 청정 시설에서 사육해서 네네. 그걸 원료 동물로 개발하는 데까지 진행해서 저희가 지금 제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이종장기 원료 동물 개발과 이종장기 이식 사업입니다. 네. 단도직입적으로 옵티팜에 많은 그 개발한 예. 이런 약이라든가 이런 수혜하는 그 수혜를 입은 예. 이런 그 계층들이 어떤 분들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아직까지 이제 저희가 휴먼 헬스케어로 완전히 넘어가지는 않았고 네네. 휴먼 헬스케어를 지향하니까 네네. 제품은 그 인체를 위한 제품은 나오지 않았지만 저희가 동물 백신에서 인체 백신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종장기 이식 사업이 성공이 되면 수많은 이제 그 장기 이식 대기 환자가 있습니다. 2017년에 국내에만 하더라도 3만 5천 명 정도의 장기 이식 대기 환자가 있고 미국에는 하루에 8천 명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에게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이종 피부라든지 각막, 체도, 그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는 고형 장기인 간, 네네. 심장, 신장 이런 장기도 개발할 예정이니까 그런 환자들이 전부 다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 이 옵티팜의 수혜를 받는 그 분들이 늘어날 거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이는데요. 예. 그렇지만 이제 기업이 지금 창업한 지 우여곡절이 있긴 하지만 한 20년 경과됐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동안 이제 20년 됐으니까 나름대로 기업을 좀 평가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예. 그동안 옵티팜이 그렇게 시청자 여러분한테 내세울 수 있는 성과 같은 거 예. 이런 거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옵티팜이 이제 밖에 알리는 그 일은 좀 적게 해서 네네. 많은 분들이 알지 자세히 알지는 못하시는데 네네. 실제로 이제 그 저희 회사에 와서 실험하시는 것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이때까지 만들어 놓은 그 이종장기 그 원료 동물 같은 것을 보시면 네네. 야 이거 정말 대단한 회사라고 이제 느끼시게 되거든요. 네네. 저희가 이제 그 이때까지 성과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그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종장기 그 원료 동물 개발 사업에서 말씀드리자면 2007년에 이제 미국에서 싱클레어 리서치 센터라는 이제 미국 연구기관에서 미니피그를 도입하게 됩니다. 도입하고 나서 지금까지 무균 청정 시설에서 이제 그 사육을 해서 최근에는 그 라이프리버라는 바이오 인공간을 갖다가 이제 개발하고 있는 그 회사에 저희 미니피그를 원료 동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이오 인공간은 임상 2상까지 마쳤는데요. 네네. 이제 그 식약처에서 여러 가지 원료 동물을 갖다가 검사를 한 다음에 그 옵티팜의 메디피그가 가장 청정하고 그런 적합한 동물이라고 이제 판정이 돼서 그 임상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이종장기를 갖다가 이식하려면 크게 두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면역 거부 반응이 있고요. 네. 이종이다 보니까 네네. 장기를 이식하면 이제 거부 반응이 바로 일어나서 수분 내에 사망할 경우도 있고 그런데 네. 두 번째는 이제 또 그 인수공통 전염병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네. 인수공통 전염병은 저희가 무균 청정 시설에서 이제 사육을 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좀 적은데 그 대신 이제
그 돼지의 유전자가 인체에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유전자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네 가지 유전자를 동시에 제거하는 그런 세계 최초의 형질 전환 메디피거를 개발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인체 임상에 들어갈 수 있는 요건이 이제 그 올해 말 아니면 내년 한 상반기에는 충족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어떤 영장류 전임상을 마쳤고 그 다음에 무균 돼지를 생산해서 바이오 인공간을 원료 동물로 제공하고 그리고 형질 전환 다중 형질 전환 메디피그를 개발했던 그런 것들이 저희 회사의 주요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어려운 분야를 예. 하게 된 어떤 특별한 계획이라든가 어떤 예. 나름대로의 소신이라든가 예. 이런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실 거랍니다. 예. 기업이라는 게 이제 그 출발한 것에서 파생되는 사업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그런 그 과정을 거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굳이 어려운 것들을 갖다가 이제 택한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것들을 하면 참 좋겠다는 사업이 이제 파생되니까 네네. 거기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네네. 예.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고 한다면 그 일무사촉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는데요. 네네. 그 뜻이 이제 해는 그 사사로운 촛불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이제 기업이란 것도 사회의 공기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기업도 사회에 그 어떤 그 기여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기업의 성과가 사회의 어떤 혜택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요즘 그 사회적으로 보면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이런 예. 그 나름대로의 기업의 운영 철학이긴 하지만 예. 요즘 그 시세에 많이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야 될 그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게 이러한 이종 분야 장기 관련된 문제는 한국 국민들이 아무래도 그 다른 그 해외 국민들보다 어떤 인식적인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유교라든가 뭔가 이런 의식들이 있기 때문에? 예, 장기 기증에 있어서는 상당히 네. 저기 유교적인 그 관습 때문에 네네. 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장기 기증자 숫자가 상대적으로 선진국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나라의 규모나 인구 숫자에 비해서 그 장기 기증 대기 환자 숫자가 많은 이유도 네네. 그런 어떤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입니다. 네네.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이종 장기분에 대한 선입견이 떨어지니까 예. 아마 기업을 일구시는 입장에서는 예예. 우리보다는 또 글로벌적으로 좀 지향을 하셨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예예. 들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혹시 그 옵티팜이 지금 이종 장기 분야 이렇게 연구하시는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러브콜이 많았을 거로 생각하는데 그 관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네. 저희가 그 이종 장기 개발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네네. 이게 이제 전임상도 거쳐야 되고 임상 1상, 2상, 3상을 다 거쳐서 이제 허가 등록까지 마쳐야지만 이 상품으로 이렇게 그 제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해외에 진출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그런 과정을 똑같이 거쳐야 됩니다. 네네. 해당 국가의 임상 규정이나 그다음에 허가 등록 규정을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언제 이제 그게 완성이 될지는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러면 해외 환자들을 한국에 모셔오자. 그래서 저희 의료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니까 네네. 그런 어떤 이종장기 이식 전문 의료기관을 갖다가 설립을 하게 된다면 네네. 국내 환자뿐만 아니라 해외 환자도 저희한테 방문을 해서 네네. 그런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회복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이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그게 잘 되면 네네. 해외에도 똑같은 어떤 그런 비즈니스 모델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와 동시에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을 이제 해외에도 기술료를 받고 제공하는 그런 그 사업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이렇게 네. 사업이라고 하긴 하지만 네.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들에 막히긴 좀 기업 규모가 크고 네, 네. 또 공익적 성격을 그 강하기 때문에 네, 네. 옵티팜이 좀 옵티팜과 같은 이런 그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좀 정부가 좀 이렇게
예예. 지금 공익적 성격을 해서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야지 좀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정부 그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굉장히 선견지명에 있어서 네네. 이종장기 원료동물 개발하고 이종장기 이식 사업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 저기 투자와 지원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원료동물 개발 그 사업단은 이제 그 사업이 마쳤고 네네. 지금 이제 서울의대에서 하고 있는 이종장기 바이오 이종장기 개발 사업단이라고 있는데 네네. 그 사업단이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이제 사업단이 올 8월 달에 이제 공청회를 열었는데요. 그 공청회에서 그 이종 체도하고 이종 각막에 대해서는 기관 임상 승인이라는 IRB 네.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받았는데 법적 제도가 이제 미비해서 이 임상에 진입하지를 못한다는 그 애로 사항을 이제 저희 애들한테 이제 피력한 바가 있는데 네. 그 이종장기 이식 사업에 많은 투자를 했지만 그래서 세계적인 수준에 올랐지만 다른 해외에서도 이제 전부 다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언제 추월 당할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임상 진입을 빨리 해야지 그런 어떤 앞선 기술을 갖다가 사업하는 데 저기 성공할 수가 있는데 지금 임상 진입을 못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 법적 제도를 갖다가 이제 당국하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혹시 미니피그 장기식으로 좀 성공한 사례 같은 거 한두 개만 좀 워낙 시청자분이 이분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이 많기 때문에요. 그거 좀 한두 개 사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세계적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지금 이제 그 이종 체도 개발을 하고 있지만 네네. 일본의 오오츠카 제약이라는 회사가 뉴질랜드의 리빙셀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인수합병해서 네네. 디아트란스 오오츠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이종 체도의 임상 이상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돼지의 체도 세포를 인체에 이식해서 그 혈당이 자동적으로 컨트롤되는 인슐린이 분비되고 혈당이 조절되는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임상 네. 이상까지 마쳤습니다. 아, 네. 그 다른 그 제약과 바이오 예. 예, 1상, 2상, 3상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종장기 그 이식에서 오면 예. 1종, 2종, 3상 실험이라는 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또 2종 단계 성공이라는 건 어느 단계인지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1상은 네네. 아무래도 이제 그 안전성 위주로 이제 그 보고 있고요. 네네네. 예. 이상은 이제 유효성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삼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히 적절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이제 보는 그런 단계인데요. 네네. 예. 그러니까 임상 이상까지 이제 그 아까 전에 그 회사가 마쳤다는 것은 네네. 그 유효성까지는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왜냐면 시청자 여러분이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이 많아서 예. 어느 정도 실용화 단계에 돼 있는 건지 예. 그걸 좀 설명해 주시면 아실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종장기 이식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또 누굴까? 또 궁금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예. 여기에 그 관련돼 예. 있는 연구하시는 분들 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저는 뭐 연구하는 사람은 아니고 제가 이제 최고 경영자니까 네네네. 경영에 관련된 일을 많이 그래도 하는데요. 뭐 그쪽 분야 오랫동안 있으시니까 예. 좀 이렇게 예. 그렇게 적으신 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저희 이제 기업 부술 연구소가 있는데 네네. 그 연구소장이면서 이제 저희 최고 기술 책임자로 계시는 이제 김현일 박사라는 분이 이제 그 연구를 네네. 총괄하고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종장기 분야는 최기명 박사가 책임을 지고 있고, 그다음에 인체 백신 개발을 하고 있는 한범구 박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 회사의 연구의 주축이고 핵심 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네네. 그래서 야 그쪽 사람들은 또 이런 분들이 연구하시겠구나 이렇게 시청자분이 예. 아마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기 위해서 예. 제가 여쭤봤습니다. 보통 예. 이 프라이버시 문제는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제가 안 물어보는데 예. 하도 이제 사람이 장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예. 여쭤봤습니다. 예. 기업이 이제 우리가 보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가 좀 지원을 안 해주면 공익적 성격을 갖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은 좀 얼마만큼 나타날까 이것도 이제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예, 예. 지금까지 이렇게
오시면서 기업들 실적 같은 거 이런 거 좀 어떻게 얼마큼 나타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 회사 실적. 네네네. 예, 저희 회사가 이제 사업과 연구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기존 사업에서 한 140억 정도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계가 됐군요. 네네. 예. 매년 지금까지 연평균 한 17% 정도 사업 분야가 성장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수익금의 대부분을 연구개발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뭐 수익은 크게 나지 않는 그런 기업 상태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성공된다면 2020년에는 한 250억 정도의 매출이 예상되고 네네. 2023년에는 한 500억 정도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혹시 그 상장했습니까? 아, 예. 네. 저희가 이제 상장을 한 2년 동안 준비해서 네네. 그 기술성 평가하고 상장 예비 심사를 최근에 통과해서 네네. 지금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상장 준비 단계? 예, 예. 예, 예. 상장식이 10월 말에 10월 26일에 이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이 정도의 그 이렇게 매출액 신장 속도라든가 이런 예. 거 보면 충분히 제가 이 증권 방송 오랫동안 해오니까 예. 어느 정도 좀 매력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보통 이 기업을 평가할 때는 잘 나갈 때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시련을 닥칠 때 예. 어떻게 이제 이걸 극복하느냐 이런 것도 이제 또 이쪽 예. 분야는 좀 어떻게 보면 옵티팜이 예. 선도 업체이기 예. 때문에 또 선도 업체면 그만큼 또 앞으로 닥칠 시련에 대해서 예.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벤치마크 없기 때문에 그 관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이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이제 그 메디피그거든요. 네네. 이제 비록 이제 무균 청정 시설에서 기르고 있지만 언제든지 그 외부의 감염이 굉장히 그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2010년에 이제 구제역이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수많은 이제 가축들을 살처분했었는데요. 저희 회사에 있는 시설도 그 구제역 감염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그게 좀 더 걱정을 해서 전 직원이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그 구제역을 방지하려고 그 노력한 게 가장 큰 아니 연구 대상에 이렇게 돼지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염 우려가 있었어요? 예예.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워낙 구제역이 많이 번져다 보니까 예, 예, 예. 이게 그 저희 회사의 사육 시설에도 수많은 이제 뭐 사람들이 들락거리기도 할 거고 네, 그다음에 네. 차량이 공급하기 위해서 무슨 들어오기도 할 거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어떤 감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그다음에 돼지 시설을 갖다 좀 더 그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전 직원들이 거기에서 먹고 자면서 그걸 예방한 그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네. 연구 대상을 위해서 이렇게 그 기르는 돼지 수가 한 달 몇 마리 됩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형질 전환 메디피그로만 가지고 이게 그 형질 전환을 하게 되면 네네. 사산과 기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자연 교배를 통해서 산자를 생산하는 기술을 확립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임신율과 출산 생존율을 굉장히 높였고, 그다음에 자연 교배를 통해서 생산한 형질 전환 메디피그가 현재 100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국내에도 뭐 거의 찾아보기 어렵고요. 해외에서도 네네.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그 성과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기업이라는 건 좀 이렇게 어려운 점을 극복하면 다음에는 또 이게 좋은 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관계 좀 한두 개만 더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뭐 가장 저희가 이제 그 반가운 일은 상장을 하게 된 게 이제 가장 그렇게 반가운 네네네. 일이고. 이제 그 상장을 하게 된 목적이 저희 공모 자금을 좀 그 모집해서 네네. 그 저희 당장 필요한 그 장비, 시설, 인력 이런 데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마련됐다는 게 가장 반가운 일입니다. 이다. 그리고 이제 방송 시간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배우다 보니까 금방 이렇게 갔어요. 아 예. 지금부터 좀 속도를 내서 예. 옵티팜이 그 이제 앞으로 상장도 계획돼 있고 뭐 이렇게 하지만 예. 앞으로 이 로드맵 같은 거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일단 이제 저기 단기적으로는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기존 사업의 수익성을 좀 높이는 것, 네. 예, 그게 이제 첫 번째고 중기적으로는 백신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백신 개발을 통해서 사업화가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네, 네. 이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이종장기 이식 사업이 성공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종장기 네, 네. 이식 사업은
올해 말까지 이제 그 형질 전환동 메디피그를 완전히 이제 개발을 하고 내년에는 전임상을 마친 다음에 2022년부터 이종 피부 각막 제도를 사업화하는 것을 로드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 방송이 이제 혁신성장 코리아입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아마 혁신성장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이 예. 목표를 갖고 방송하는 유일한 방송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까지 기업을 잃고 예. 이종 장기라든가 백신 개발 자체가 혁신이긴 하지만 예, 예. 시청자 여러분께 혁신성장이 뭔지 좀 예. 박 대표님 나름대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혁신이라면 뭐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생기는 것처럼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제가 생각하는 혁신이라는 것은 어떤 일들을 꾸준히 계속해서 그게 지루하지만 어떤 임계점이나 비등점에 이제 도달하게 된다면 그걸 이제 뭐 티핑 포인트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거기에 도달해야지 혁신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희도 이제 2000년에 회사가 설립이 돼서 이종 장기 사업을 2007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고 힘든 점도 많이 있었지만 네네. 지금까지 꾸준히 했기 때문에 이 단계까지 도달한 게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혁신이라는 것도 어렵고 지리한 일들을 반복해서 할 수 있는 끈기 같은 것들이 있어야지만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좋은 지적을 해주신 예,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좋은 분들이 나와야 이게 혁신 성장에 대해서 꽃을 피울 수 있는 대안이 이렇게 예. 나오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이 예. 방송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 오늘 좀 이렇게 네 예. 제가 아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방송 중에 또 큰 기억도 앞서고 있으니까 예. 못 하고 싶은 얘기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옵티팜이 추진하고 있는 이종 장기 이식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네. 저게 뭐 될까? 아니면 뭐 저 10년 내에 될까? 뭐 이런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은 최근에 이제 유전자 가위가 그 크리스프 카스9이라는 아주 획기적인 유전자 가위가 개발이 됐는데 그 유전자 가위가 나왔기 때문에 다중 형질 전환 대지를 만드는데 굉장히 용이하게 됐습니다. 네네. 1세대 유전자 가위로는 100마리를 하면 한 마리 나올똥 말똥 그런 정도의 확률밖에 안 되는데 이게 그 최근에 나온 크리스프 카스9 같은 유전자 가위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다중 형질 전환 대지를 만드는데 굉장히 쉬워졌습니다. 네네. 그런 어떤 그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든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든지 이런 쪽의 그 기술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운 점들이 그런 기술의 진보로 의해서 그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종 장기 이식 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의구심을 좀 거둬주시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후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장시간 동안 오랜 네. 시간 내주신 데 대해서 한국경제TV 임직원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오늘 오피팜 어려운 사업을 하시고 또 국민 경제, 세계 건강이라든가 이런 데 굉장히 없어서는 안 되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기업들이 성공해서 정말로 국민의 그 헬스케어 직접적으로 기여하려면 아무래도 국민들의 책임이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 분야 이런 분야는 옵티팜에 맡기시고 이걸 사업화돼서 한국 경제 발전할 수 있는 그야말로 세계적 기업을 육성할 때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먼저 퍼줘야 됩니다. 내부적으로 퍼준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이런 옵티팜에 아주 어렵게 만들어놨던 국민 건강과 관련돼 있는 이런 제품들을 애용해 주시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을 통해서 검증돼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나가야 세계 국민들의 실력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이 글로벌 기업을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점을 꼭 당부하면서 장시간 동안 이 인터뷰를 이렇게 시청해 주신 데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